안녕하세요. 착한 밥상 TV의 밥상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집에서도 쉽고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짜장면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짜장면의 기본 베이스는 양파로 시작해요. 양파는 잘게 자른 뒤 바구니에 담아주세요. 양파를 많이 넣어야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요. 애호박도 조금 준비하는데 잘게 썰어서 양파와 같이 둘게요. 알싸한 마늘은 3알 정도만 잘게 다져서 접시에 따로 담아두고, 고기 잡내를 없애줄 생강은 조금만 잘게 다져 놓을게요. 대파 흰 부분도 잘라서 양파와 같이 넣어요. 식용유는 넉넉하게 넣고, 소지방이 있으면 넣으세요. 풍미가 확 살아나요. 역할 다한 소지방은 전부 꺼내줄게요. 여기에다 돼지고기 투입. 돼지고기는 지방이 적고 저렴한 부위를 사용하세요. 돼지고기가 어느 정도 볶아지면 혹시 날 수 있는 잡내를 없애줄 다진 생강 넣어서 볶아주다가 다진 마늘도 넣어줄게요. 돼지고기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튀겨지듯이 볶아주세요. 그래야 돼지고기 식감이 좋아요. 간장 하나 넣어서 볶아주면 감칠맛이 살겠죠? 짜장을 완성해주는 춘장은 크게 한 국자. 춘장을 따로 볶아서도 사용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충분히 맛있어요. 야채들도 때려넣고 볶아주는데 바닥에 들러붙을 수 있으니까 빛의 속도로 볶아줘야 돼요. 달달한 황설탕도 하나 넣고, 미원은 반 스푼만 넣어줄게요. 굴소스도 넣어주면 감칠맛이 착 올라오겠죠? 계속 빛의 속도로 볶아주다. 깜짝이야. 짜장의 불맛은 진리죠. 여기에 후춧가루도 뿌려줄게요. 미리 준비해둔 전분물을 두 스푼만 넣어줘요. 많이 넣으면 짜장이 되직해져서 맛이 별로예요. 아이 깜짝이야. 또 놀랬네. 불맛 두 번 내주면 더욱 맛있겠죠? 이거면 짜장 완성. 생중화 면이고 끓는 물에 면을 넣는데 면에 가루를 탈탈 털어서 넣어주세요. 면 삶는 건 끓는 물에 넣어서 6분 정도만 삶아주면 돼요. 끓어오르면 찬물 넣어주고 계속 끓여주면 돼요. 시간 잘 확인해주고요. 6분 다 됐으면 미지근한 물에 헹궈서 전분기를 뺀 다음 대접에 면 꼭배기로 담고 짜장도 면이 잘 비벼지게 가득 넣어주면 짜장면 완성! 정말 맛있겠죠? 계란후라이도 올리면, 일요일은 내가 진짜 짜장면 요리사.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착한 밥상TV의 밥상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